정부가 지난 10월 발생한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SKCNC 건물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었지만 실제 작동을 하지 않아 화재에 대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카카오는 이중화 시스템이 불완전해 서비스 장애가 장시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개선 방안을 내년 1분기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교 IDC 화재 사고를 조사한 과기정통부는 해당 건물이 배터리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나 실제 작동을 안 했고 화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건물 지하 3층 배터리실에서 발화가 시작됐고 배터리실 상부에 위치한 전력선, 천장 공간이 미분리된 격벽 공간에 있던 일부 UPS가 화재로 인한 연료 인해 손상돼 작동이 중지됐습니다. 화재 발생 이후 살수에 따른 누전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입주사인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는 먹통이 됐고 최대 127시간 33분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판교 데이터 센터와 다른 데이터 센터 간 이중화 시스템을 갖췄으나 서비스의 가동과 운영 등을 제어하고 관리를 수행하는 도구를 판교 센터 내에서만 이중화한 탓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의 핵심 기능이 판교 데이터 센터에 집중된 것도 문제였습니다. 특히 여러 서비스의 구동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카카오 인증 같은 기능이 판교 센터에 몰려 있어 화재 이후 광범위한 서비스 먹통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0만 5,100여 건의 카카오 서비스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는 14,900여 건,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무료 서비스는 13,100여 건으로 각각 파악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SKCNC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카카오, 네이버 등 3사에 대해 한 달 이내 주요 원인에 대해 개선을 조치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수립해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먼저 SKCNC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외에 다양한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소화 설비 구축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핵심 기능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분산, 다중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 전소, 네트워크 마비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장애와 관련해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보상 계획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3개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 향후 계획을 비롯해 법,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종합 개선 방안을 내년 1분기 안으로 수립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